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시죠? 이 제품 소개해 드릴 거예요. 클리오의 젤프레소 팝 컬러 에디션 제품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는 여기 11번의 리프 그린, 10번의 딥시 블루, 이렇게 두 컬러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 촬영한다고 눈을 지금 이쪽 눈을 메이크업을 했어요. 보시면 밑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딥시 블루 컬러로 여기 밑에 아이라인을 따라서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더 굵게 그렸고요. 여기 리프 그린 컬러로 좀더 두껍게 눈두덩 위를 다 그린 상태이고요. 여기 끝부분에 또 딥시 블루 컬러가 들어갔고, 요 앞머리 부분에도 리프 그린 컬러가 들어갔어요. 아이라인 그린 요 갈색 라인은요, 젤프레소의 요 컬러 다크 초코 4번 컬러고요. 지금 여기 눈동자 밑에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요게 베이지 샤인 똑같이 젤프레소. 오늘은 이렇게 젤프레소 네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조금 더 화려한 스타일도 원하시면 이렇게 연출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쪽 눈에는 조금 더좀더 매일 할수 있는 좀더 쉬운 좀덜 튀는 그런 메이크업 이쪽에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사용할 마스카라도 클리오 제품이고요. 브러쉬는 요거 에코 툴즈 브러쉬고요. 여기 아이 베이스가는 뭐 섀도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아이 베이직스라고 로라메르시에의 눈가 전용 프라이머 사용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젤프레소 제품 손등 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제가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서 다르게 뭐 젤프레소 좋아요 소리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여기 딥시 블루 컬러가 손등 위에 그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크레파스처럼 쭉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어머머. 그다음에 여기 리프 그린 컬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려지면서도 색감도 한 번만에 굉장히 화려하게 났고요. 그다음에 발랄한 느낌, 그다음에 봄 같은 느낌이 제대로 드는 그런 예쁜 컬러들로 팝 컬러 에디션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골드 샤인인가? 그 약간 금색 컬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황색, 하와이안 오렌지인가? 그렇게 지금 네 가지 컬러가 팝 컬러 에디션으로 지금 이 봄에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예쁜 컬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펄이 둘다 없는 컬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밋밋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화려하게 보강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사용할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우선은 다크 초코 컬러로 제가 아이라인을 먼저 그릴 거예요. 아이라인 없이 이 컬러를 사용하시면 좀더 둥둥 떠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그다음에 안쪽에 점막이라든지 채워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래도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답한 그런 까만색 컬러 말고 이렇게 펄이 든 갈색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 좀 그릴 거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주셔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서 점막도 함께 채워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요 컬러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과해 보이지 않아서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렇게 지금 아이라인을 그린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라이너는 꼭 이렇게 브러쉬로 펴줘요. 조금 덜 번지는 효과도 보실 수 있고, 더 고르게 발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묶어주듯이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이 위에, 아참! 제가 프라이머 빼먹었네요. 위에, 원래는 이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순서 없이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고르게 쫙 펴주신 다음에 대체적으로
눈두덩이 색깔도 좀 정리를 하면서 지속력이라든지 밀착력 같은 거를 좀더 올릴 수 있어서 저는 프라이머를 꼭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여기 다크초코 컬러로 아이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줄게요. 그러니까 사람 눈 모양에 따라서 라인 모양 그냥 없이 가셔도 되고 저는 눈이 좀 좁은 편이라서 뒤로 좀 길게 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더 길게 빼주고 네. 이 아이라인을 그대로 따라서요. 여기 요 딥시 블루 컬러로 그대로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색깔이 되게 잘 나서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한 자리를 여러 번 그리시다 보면요. 좀 뭉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여기 보시면 제가 너무 많이 그려서 이렇게 뭉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 위에 파우더를 얹어서 좀 밀착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얇게 그리실 거면 그냥 그렇게 잘안 되게 그냥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얇게 그렸는데 지금 보기에도 훨씬 더 눈매가 시원한 느낌 좀 들잖아요. 요거를 좀더 굵게 그리면요. 여름에도 굉장히 예쁠 거고 봄에도 진짜 상큼한 느낌 들어서 원피스 입고 이렇게 그리시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왜 청바지라든지 그 봄에 입는 그런 예쁜 의상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요렇게 아이라인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이 위에를 리프 그린 컬러로 눈 앞머리를 저는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상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요렇게 요 앞쪽에만 그려서 중간 정도 이렇게 섞이게 보이시죠? 중간 정도 섞이게 그리고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훨씬 더 상큼한 느낌 들죠? 이 리프 그린 컬러는 눈을 떴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뜨고서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을 감았을 때그요 보이는 시원한 컬러가 좀더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저처럼 조금 더 두껍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아이코.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펴주시면 색깔이 섞일 수도 있고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슥슥슥 이렇게 그려주시면 굉장히 화사하고 좀 시원한 느낌, 발랄한 느낌도 많이 들죠. 요 밑부분에도요, 밑부분에도 이렇게 이어서 그리시면 그 눈, 요 끝부분이 원래 되게 잘 보이잖아요. 눈을 떴을 때 눈을 감아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도 예쁘게 그려주시면 그 색감이 훨씬 더 화려한 느낌이 들어서 더 예쁠 거예요. 지금도 보기에 진짜 봄 같아 하는 느낌. 곧 여름 갈것 같아 하는 그런 시원한 느낌 드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끝내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뭐 마스카라 바르시고 끝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요 베이지 샤인을 발라줄 거예요. 좀 눈에 바른 컬러가 좀 화려하다 보니까 약간의 너무 과하다는 느낌? 약간 좀 너무 튄다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눈동자를 살릴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더 오히려 눈동자가 더 텁텁해 보인다거나 더 까매 보인다 하는 것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눈동자를 살려주는 요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펄이든 베이지 컬러라면 뭐든지 괜찮고요. 저는 여기 눈동자 여기 시작하는 데부터 여기 끝나는 요 중간 부분. 그러니까 3분의 1씩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렇게 정도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람마다 눈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더 감안하시면서 메이크업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지금 그려주시면 훨씬 더, 텁텁한 느낌도 좀 없고, 이게 이제 펄 없는 강한
컬러기 때문에 약간 좀더 너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베이지 샤인 같은 이런 펄든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눈동자도 함께 살려주면서 텁텁함도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도 바를 거예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나온 히치 볼륨 마스카, 히치 아이킹의 히치 볼륨 마스카라고요. 똑같이 클리오 제품이고요. 저는 요거 사용하면서 깔끔한 볼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런 메이크업에도 얘는 좀 약간 좀 볼드한 그런 강렬한 그런 느낌의 마스카라 연출해 주시면 굉장히 저는 좀 산뜻하면서도 좀 발랄한 느낌 들어서 좋더라고요. 위쪽에도 부드럽게 발라주시고 밑에 속눈썹 바르는 거는 진짜 개인의 그 취향이에요. 그 저는 옛날에는 바르는 걸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나이 들면 빠지고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발라요. 지금도 약간 건조가 된 상태에서 더 바르시면은 속눈썹이 더 예쁘게 표현이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급하게 바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촬영한다고 좀 급하게 발랐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너무 급하게 바르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 끝냈어요. 놀러 가도 되겠죠? 봄놀이 갈 때에도 이렇게 정도 되면 진짜 산뜻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떤 사람한테는 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쪽은 그냥 매일 하기에도 괜찮고 좀더 기분 내고 싶을 때, 좀 오늘 좀 달라 보이고 싶을 때 메이크업 하기 되게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색감이 둘다 보이면서도 좀더 발랄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고 내 눈동자도 살리면서 색감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제이프레소 팝컬러 에디션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이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활용하면 무궁무진해요. 예쁜 컬러들 많이 많이 사용하셔서 이봄 정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메이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컬러로 가득 찬 클리오 제이프레소 팝컬러 에디션 리프그린 딥시 블루 보여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